보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9명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두 달 반 만에 200명대로 줄어든 겁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을 살펴보죠. 서유선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보죠. 네, 300명대에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던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은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289명 늘어난 81,185명입니다. 200명대 진입은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264명, 해외 유입이 25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1명, 경기 79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전체 207명을 기록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5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3명이 늘어서 누적 1,474명입니다. 이어서 서울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일 신규 확진자가 벌써 한 달째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어제 집계까지 31일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도 111명을 기록해서 오늘도 1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 새롭게 집중된 집단 감염지는 서울 서대문구 운동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용자 1명이 지난 2일 처음 확진된 뒤에 다른 이용자 9명과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 감염돼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모두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흥업소 형태로 운영을 해온 광진구 음식점과 관련된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확진자가 방문한 다른 음식점 이용자 등으로까지 감염이 확산되면서 어제 저녁 6시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병원과 영등포구 의료기관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밤 9시까지 집계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25,278명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모두 338명이 됐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많은 관심을 받은 건 바로 거리두기 조정안이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동안 고심한 끝에 수정안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재확산 우려가 있어서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설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상황을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또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만 봐도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58만 개 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면서 이번 완화 조치가 자칫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2주간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9시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4일간 자정 개점 시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0시에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PC방이 자정 개점 시위를 시작했고요. 내일 0시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이, 모레 0시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프집이 문을 엽니다. 다만 이 가게들은 항의 차원에서 가게 문을 열어둘 뿐 실제로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수차례 방역 기준 조정 협의 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방역 당국이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주장한 영업시간 총량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방역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국 업주들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는데요. 3차 대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분명한 해결책도 나오고 있지 않은 만큼 당분간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정부가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약속한 만큼 하루빨리 방역과 생계 유지의 균형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설 연휴 서울시 방역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설에는 처음으로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이 없습니다. 예년 명절 때마다 증차가 이루어졌던 시립묘지 경유 노선도 이번 설에는 증차가 없을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은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행되고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은 하루 3번 이상의 집중 방역이 실시됩니다. 서울역, 청량리역, 고속터미널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역사에도 방역 인력이 집중 배치돼서 수시로 방역과 소독이 이루어지는데요. 서울시는 대중교통 탑승 시에 시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해서 감염 우려를 강력하게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 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줄어서요. 289명이 나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좀 살펴볼 게 양성률인데요. 토요일 날의 양성률이 1.57%, 그다음에 오늘 양성률이 1.36%,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 일요일 날이 다 검사 건수가 토요일 날에는 평소의 반 정도, 오늘 결과는 평소보다 반이 안 되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수목금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숫자가 적은 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체 확진자, 오늘 나온 전체 확진자는 200대 후반에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저는 좀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생활 밀접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 시설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전히 우리 지역 사회에는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고 바이러스는 굉장히 정직해서 무언가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반드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데서는 여전히 바이러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완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저번에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 숫자가 줄어들어서 확실히 200대 후반을 보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고 예. 여전히 300대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정직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서유선 기자도 짚어줬지만 정부가 오늘부터 밤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시간을 비수도권의 경우에 10시까지로 1시간 정도 더 늘렸고요. 수도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렷하게 감소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연장해도 방역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난 1, 2주간은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9시 유지를 그냥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1시간 더 연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비수도권처럼 뭐 그 수도권의 영업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한다 그래서 지금의 추이가 뭐 크게 악화되거나 크게 좋아지거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1시간 더 연장을 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의 전체적인 방역 기조를 완화한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그런 시그널 때문에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늘어나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수도권의 이 방역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설 연휴 이후까지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수도권의 방역 상황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아까 서유성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전국의 확진 환자 숫자를 견인하고 있는 게 수도권 특히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의 확진 환자 숫자들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이제 100명대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의 확진 환자 숫자가 또렷하게 감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수도권 방역에 조정을 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고 영업시간 1시간이라도 좀 늘길 바랐던 그 수도권 상인들은 망연자실해서 좀 뭐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방역이란 그 이유로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쏟아야 되느냐, 희생을 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 고통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께서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방역이 곧 경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만일에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냥 무차별 그냥 열었다고 해볼까요?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확산이 되면은 국민 정서가 얼어붙으면서 경제 활동이 오히려 더 위축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한 시간 는다고 매출이 얼마나 늘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갖고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 수도권에 여전히 75에서 80%의 확진자가 몰려 있거든요. 이것을 한 시간을 연다고 하는 게 방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주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지나치게 완화 기조로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확산이 불보듯 뻔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을 두고 한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측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시간을 못 늘려주는 측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역이 경제다라고 하는 관점 또 한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소상공인들께서도 여태까지 잘 참아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는 그 고비 있잖아요. 그 고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 우선은 저는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백신이 접종이 된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도 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는 확진자가 심지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두 달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다소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의 속도를 붙이게 되어서 우리도 초기 20% 정도만 1차 접종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2월 말부터 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시라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백신 얘기하셨으니까 백신 얘기 좀 살펴보죠. 지난주에
외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오늘 좀 여쭙겠습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재논의하자면서 결정을 미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자문위원회를 한 거죠. 예, 중앙약심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문위원회는 18세 이상 전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권고한다였거든요. 두 번째 자문위원회도 사실 이 자문위원회의 결과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두 개를 붙였는데요. 하나는 65세 고령자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임상 중인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동시에 65세 이상 접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때 이제 접종을 권고했으니까 네. 할 때 신중을 기해라. 이게 이제 묶어서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65세 고령자가 조금 이따가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자,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65세 이상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추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고령층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추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백신 접종자 70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성 관련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백신 접종을 받은 700만 명 중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상당수의 분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고령층의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층에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유럽 일부 국가들의 허가 당국의 이 주장은 사실은 큰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이제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설 교수님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옹호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동물 실험, 그러니까 전임상 결과, 그리고 1상, 2상, 그리고 3상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또 분석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결과들을 논문의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투명하게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일단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65세 이하와 65세 이상 사이에 그 면역 반응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3상 임상 시험에서 65세 이상의 샘플 수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1상이나 2상 시험에서 확인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65세 이하와 65세 이상 사이에 면역 반응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65세 이하에 나왔던 효과가 65세 이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번에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에서 실제로 접종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고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부작용 사례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간에 화이자나 모더나도 안전성 면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만은 노령층처럼 뭔가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더 안전한 옵션일 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뒀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샘플 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뭐 물백신이라고 폄하를 한다거나 예. 굉장히 위험한 백신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예.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네. 예. 예, 제가 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랬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중앙약사 이제 심의위에서 했는데 하나는 65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적으니까 우선 지금 임상 중인 미국의 결과를 추가 제출하라. 두 번째는 65세 이상에게 접종을 권고하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접종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향후에 질병청 주관으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될 바로 그때 백신 접종 자문위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자문위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 그렇게 심의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중앙약심위가 조금 전에 미국에서의 임상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제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백신 접종 자문위에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한 다음에 65세 이상에게 신중하게 백신을 접종하라 이렇게 읽히는 것이거든요. 그 업데이트된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 실행 전에 한번 다시 회의를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중앙약심위가 지금의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추가로 데이터가 더 생기는 것을 가지고 백신 접종 자문회에서 올바른 평가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백신을 접종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이라고 읽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없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추가 데이터를 받아서 더 평가한 다음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라라고 예. 중앙약심위가 근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끄럽게 잘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데이터가 추가되는 데이터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이 나쁘다기보다는 백신이 더 좋다.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65세 이상의 접종을 하지 않는 백신으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백신 일정 전체에 굉장히 큰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고령층인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비교적 경증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심한 경증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령층에게서 보다 더 안전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접종을 하게 되면 석 달 동안이나 76%의 보호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고령층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더 적합한 백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은 네. 중앙약심에서 내린 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더 좋은 입지를 가지면서 우리나라에 좀 더 적합한 백신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강 기자가 취재한 결과 지금 창고에 그 백신이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3차 백신 접종 자문위에 또 심의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고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겪게 되면 출하하는 시점이나 이런 백신 일정이 더 뒤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 측도 제일 난감해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완제품이 지금 생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일종의 백신 보유국이라고 예.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백신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 물량은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한국에 유통시킬 수도 있고 외국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 물량이긴 합니다만은 회사에서 판단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명분의 백신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위탁 생산 물량을 예. 우리나라에 1차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2월까지 뭐 정상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지금 안동 창고에 있는 물량이 국내 유통 물량으로 풀려가지고 2월 말부터 지금 접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허가 일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거나 허가 과정에서 잡음이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서 창고에 이제 백신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측도 AGC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허가 일정이 계속 늦춰지면 기생산되어가지고 창고에 네. 있는 물량을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고요. 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일정이 많이 딜레이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딜레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이자 백신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 대상자가 화이자를 접종하게 될 의료진, 그다음에 동시에 1차 접종 네. 대상자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나누어져서 두 군의 접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만 들어오게 되면은 질병청에서 백신 접종 자문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다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의 중앙약심의 권고대로 네네. 아마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게만 되면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지금 생산이 되어서 이미 비축되어 있는 물량이 풀리면서 바로 접종에 돌입하게 될 것 같거든요.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초기 백신 물량도 일단은 코백스 패실리티에 해당하는 그 물량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초기 접종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코백스 패실리티 물량이기는 하지만은 코백스 패실리티 물량이 아닌 형태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량은 확보되어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천만 명분의 접종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훨씬 빨리 접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 자문위원 회의가 언제 일어날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는 그 시점에 아마 신속하게 예.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이 빨리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접종률이 80%를 넘긴 상황인데 고령자 감염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했는데요.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했던 게 이스라엘은 이제 빨리 화이자 백신 물량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다른 나라랑 굉장히 다른 점이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인구가 9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시 인구보다 안 많군요. 네, 그리고 예. 또 이 이스라엘의 나라 특성상 뭐 굉장히 인구가 9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행정력이 이렇게 개개인의 생활까지도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 좀 강한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90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접종률이 거의 한 60% 후반대 그리고 80대 이상의 접종률은 거의 80%를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령자의 감염자 감소 추세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 중에서 80%라면 사실은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라든가 고령자 커뮤니티에서 이 감염 비율이 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확진 환자 비율이라든가 혹은 사망자 혹은 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호전되는 상황이어서 백신을 공격적으로 대량 접종했을 때 이스라엘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한 가지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월 4일부터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량 접종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영국은 12월 7일부터 접종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런데 화이자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데 1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량으로 접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벌써 한 달 만에 접종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네네. 순식간에 이제 2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주말에 이 영국 방역 당국에서는 5월까지 모든 영국 시민들을 상대로 영국 성인들을 상대로 이 백신의 1차 접종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접종을 해도 보호효과가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영국은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의 가능성을 5월이나 6월 정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스라엘과 영국 사례를 우리가 좀 참고해서 가질 것은 좀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예약 시간 직전에 취소를 하고 접종을 방해하는 백신 거부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백신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하니까.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그러니까 취소보다는 변경에 가깝죠.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어서 접종을 못한다 이러면 예약 시간을 바꾸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부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부가 되면은 일단
자기에게 해당된 백신 접종을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접종과 관련한 가장 우순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백신을 맞았어요. 맞고 난 다음에 경미하게 근육통 같은 거는 생길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어야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할까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선 하나는 진통제가, 그러니까 진통제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진통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진통제는 해열, 소염, 진통을 하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 해열, 소염, 진통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약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해열, 진통 효과만 하는 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해열, 소염, 진통을 하는 거는 보통 이부프로펜 계열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해열하고 진통을 하는 것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라 그래서 이것은 타이레놀 계열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이 약간 다릅니다. 네. 작동하는 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염인데 소염은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거든요.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하면서 염증이 좀 생깁니다.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염제를 먹으면 염증을 억제하면서 면역 반응이 잘 안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백신을 접종했는데 경증 부작용으로서 견딜만하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진통제를 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만일에 백신을 1회차나 2회차를 접종을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다. 열도 나고 그렇다. 그러면은 진통제를 복용하셔야 돼요. 이때 네. 복용하실 때는 해열 진통 기능이 있는 타이레놀 계열을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리지 네. 이부프로펜은 소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부프로펜보다는 타이레놀 계열을 드셔야 된다. 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견딜 수만 있으면은 안 드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약국에 가서 백신을 맞았는데 너무 힘들다 하면 알아서 또 그 약을 주시겠죠. 타이레놀 계열의 약을. 아마 백신을 맞아서 그렇다고 약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약사 선생님은 잘 아니까 아마 타이레놀 계열, 즉 네. 아세토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드릴 겁니다. 역시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 네,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사라든가 혹은 의료진이 그렇게 공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외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 후에 진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대개는 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명으로 따지면 타이레놀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건 어때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보다 보니까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두통과 근육통이 너무 힘들었다, 심해서 차라리 진통제를 미리 먹고 백신을 맞으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미리 먹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종류가 있지만 몸이 견딜 수 있으면 그 두 종류 어느 것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신 예. 분이고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백신을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약이든지 안 드시는 게 면역 반응을 올바로 형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다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몸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몸이 너무 힘들거나 열이 많이 나면은 타이레놀, 즉 아세토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지. 네. 미리 겁을 먹어서 복용을 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참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서 유지되는 그 지속하는 시간까지 좀 긴 걸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 기간이 기존 바이러스의 두 배까지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확진 후 열흘이 지나면 보통 기존의 바이러스는 예. 약해지거나 소멸이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확진 후에 23일이 지났는데도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이례적인 경우고 이 이례적인 경우의 인과관계가 혹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확정하기 어렵냐면은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된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지속 기간이 길면 이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지속 기간이라든가 혹은 증상에 있어서 다른 변화를 유발한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만한 임상 데이터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인지 아니면은 23일이 지나도 기침 발열 증상을 보이는 그 환자분의 특별한 현상인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서 변이 바이러스가 특별히 지속 기간을 더 길게 한다거나 혹은 증상을 더 심하게 한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가 격리 기간을 한 2주 정도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증상 발현한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12일 동안만 전파가 가능한 거다라고 이렇게 밝혀냈더라고요. 일단 이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이제 감염된 사람에게서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도마를 했을 때, 바이러스를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도마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번식력 번식력이 있나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12일 정도까지는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그 검체로부터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는데 이제 12일이 지나고 나면 그런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 잠복 기간을 12일로 두고 있는데 14일로 두고 있는데 12일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가 격리나 이런 어떤 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케이스가 많아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고 이러면은 그걸 일반화할 수 있겠지만 일반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단 데이터 수도 적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최대 잠복기를 14일간 그러니까 14일 동안에는 전파 확산이 있다. 물론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전파 확산을 일으킨 경우도 많아요. 그러는데 14일과 12일이 2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것이 무슨 방역에 있어서의 큰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14일이라고 하는 자가격리 조치 거기에 따른 방역 조치 이런 거를 잘 해와서 나름대로 잘 방어하고 우리가 잘 조치를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한두 건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때문에 이거를 변화시키다 보면은 새로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대비 편익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저울질을 해봤을 때 그렇게 쏙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를 바꿀 아무런 그런 동기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굳이 그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12일로 줄일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이신 거죠. 그럼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주말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류가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방송 7년 동안 해야 되는 건가?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는 생각하셨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메르스가 중동에서 그런 것처럼 토착화되어서 조금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유행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세상에서 절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라면 저는 오케이인데 지금처럼 모두가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모두가 다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7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상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백신 접종 속도면 전 인류가 백투노멀, 그러니까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7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험악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헛소리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감 예를 들어드릴게요.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감으로 매년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사망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코로나19는 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하느냐. 백신도 없고 똘똘한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지금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향후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독감처럼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의 한가운데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 위협이 부풀려져서 얘기하는 건데 조금 전에
독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전혀 헛소리에 가깝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7년 동안 할 일은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